안녕하세요. 저는 원드롭의 대표이사 이주원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제품군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과 두 번째는 감염성 질환을 현장에서 진단하는 현장형 POCT 진단. IPR&D에서는 주로 감염성 질환을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에 관련해서 가지고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걸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임신진단 키트와 같이 생긴 신속항원진단 키트가 지금 많이 쓰여 있는데요. 그것의 한계는 민감도, 양성일 때 적은 양의 바이러스는 탐지를 잘 못해서 위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우리가 보건소에 이제 검사를 하고 다음날 통보를 받게 되는데 분자진단 기술을 디바이스에 집어넣어서 보다 정확하고 민감하게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기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신속항원진단은 아주 띠가 얇게 나왔을 때는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알기도 어렵고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디에서 양성이 나왔는지 누가 양성이 나왔는지 알기 어려운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므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물론 이제 국가적인 합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현장형 분자진단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시약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이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이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앱, 소프트웨어까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 부분은 화학 시약 기술,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기술,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나누는 게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매우 애매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 기술도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특허 전담부서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구원들이 직접 특허 아이디어도 내고 작성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일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가 사업을 지원하는 사유 중에 큰 이유는 선행기술 조사 및 현재 기술 로드 및 세부 요소 기술들을 나누는 일들을 미리 해놓고 그 기술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둬야 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회사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IP R&D 과제 같은 경우는 전담 변리사와 특허청 쪽의 연구위원이 같이 전담으로 참여해서 중소기업이 가지기 어려운 특허 전담 부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크죠.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연구원들은 특허 사상이 탑재가 돼 있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고 기술 기반의 회사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들이 이제 특허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 있게 정리해 놓고 비어 있는 특허를 빨리 발굴을 해서 채워 넣는다거나 강점 있는 특허들을 더 출원을 해서 그 기술 영역을 보호한다거나 하는 일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나름 코로나 관련 대응 제품들을 만들어서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은 엔데믹 구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엔데믹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만성질환 관리까지 같이 합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개인이 만성질환, 그다음에 급성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디바이스를 현재 제작을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보다 더 강력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 고객들이 선보이는 회사의 현재 저희 회사의 회사 사명이 좀 독특한데 원드롭인데요. 한 방울의 혈액 혹은 체액, 소변, 침, 코어를 스와핑한다거나 어떤 간단한 채취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우리 회사 희망 같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술을 하나씩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기술 개발하는 데도 많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특허를 돌아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특허를 고민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그래서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초기 기업에게는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